174 선악을 넘어서 진행해 봅시다. 난이도도 안에서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난이도를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난이도를 좀 조절할 수 있어야 아무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 뭐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옵션을 두 번 클릭해서 필요에 따라서 변경한 후 준비되면 시작을 하십시오. 이전 단계를 재생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작하거나 아래 옵션에서 선택해서 메뉴를 돌아가십시오. 이전 단계를 수행하는 것은 필수적이진 않지만 권장된다고 합니다. I haven't played this previous page and 이거는 그냥 나가는 거였고요. The number of soldiers killed in page 13 was 6명. 죽인 솔저의 숫자가 6명. 그 다음에 Moray left her, the last page was 0. 뭐? Custom sound effects are on. 이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 도덕심으로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야, 이게? 얘 뭐야?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사기는 어땠는가? 그 모랄의 숫자가 뭐였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치, 아까 모랄 숫자가 2였잖아. 이 숫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2? 2 이 말인 것 같은데? 더 넘버 오브 솔저 킬드 인 페이즈 13 워스 6이 아니라 0이지. 나는 세팅 업 페이즈 14 오메가 기지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일단 현 뉴지에서 임무를 마치면 전선에 참여할 수 있는 6명의 추가 병사가 있다.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기믹 요소가 변경이 되는 거네. 그렇죠. 해서 내가 죽인 솔저가 0명이기 때문에 그 병사들을 내가 안 죽였기 때문에 그 병사들이 이제 내 부대에 합류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도덕? 사기에 대한 숫자 값이 2였다는 걸로 확인했고, 커스텀 사운드 이펙트 온. 커스텀 사운드도 끄고 클 수 있고요. 비긴 페이지 14를 진행할 수 있네요. 오, 야,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까지 만들어 놨네. 야. 요, 안녕. 정말 멋진 날이야. 그렇지 않나? 오늘은 인류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지. 우리에게 작은 한 걸음이지만 모두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도약이기 때문이야. 오리지널 스피치라고 하지 않나? 뭔 말이야 이게. 어쨌든 우리는 감염자의 많은 그룹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더 넓은 웰터로 모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관제탑을 철거하려고 이곳에 왔지. How did we get to south of France already? I want to skip that chat. How did we get to the south of France already면은 남쪽 프랑스 준비됐냐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고? 우리는 도보에서 칼라이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해협을 건넜는데 놀랍게도 프랑스에는 감염자가 거의 없었지. 관제탑은 모두 장애인이었고 감염된 사람의 수는 매우 적었어. 프랑스에 있는 관제타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물질적인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냥 단지 작동을 멈췄던 것 같아. 우리는 모험을 하지 않고도 장애물 통제 타워를 파괴해서 그들이 갑자기 활성화하고 우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커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 So what the problem? Why do you need my input now?
어쨌든 우리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국경에서 첫 번째 활동적인 관제탑에 도착했어. 이 관제탑은 런던에서 철거한 것의 4배 크기고 피레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피코 아네토 정상에 위치해 있지. 이 거대한 고층 관제탑은 스페인 전역을 향하고 있고 이 지역을 함락시키면 북아프리카, 특히 석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알제리 오랑까지 갈 수 있을 거야. What's stopping us from cleaning the rest of Europe? 뭐? What's stopping cleaning the rest of... 유럽에 뭐... 나... 진짜 어렵다 나는 영어. 자, 어쨌든 우리의 위성은 동유럽, 특히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엄청난 수의 감염자를 발견했어. 이 공개전에 참여할 화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항을 택했고,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막는 관제탑을 무너뜨려야 해. 그것을 해서는 안 될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 단지 소동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지. 기후가 춥고 산세가 느려. 인류가 대부분 전멸하는 것의 한 가지 이점은 지구 온난화 효과가 감소한다는 거지. 관제탑까지 가는 노선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의 요망한 조직은 템페스트가 시작되기 전에 그 지역에 독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 우리는 이 경로를 따라 다양한 물자를 채굴하고 저장했지. 우리 위성들에게 관제탑과 동쪽 지역을 알려줬어. 동쪽에 무엇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톨로즈에서 동쪽으로 많은 양의 감염들이 있어. 수마일 떨어져 있고 지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총소리는 트루드 쪽으로 계곡을 타고 이동할 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죽인 모든 감염자들이 동쪽에서 다른 감염자들을 끌어내기 시작할 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죽인 모든 감염자들이 동쪽에서 다른 감염자들을 끌어낸다는 얘기지. 기지를 구축하고 동쪽으로 방어태세를 갖추고 부대를 남쪽으로 밀고 나갈 준비가 되면 남쪽 경로에서의 감염을 제거하고 동쪽에서부터 공격이 점점 더 많아지겠지만 일단 그 지역에 감염된 관제탑을 파괴하면 이 지역의 모든 감염자들이 무력화될 거야. 그게 전부인가? 그렇지. 일단 관제탑을 향한 당신 누리고 때때로 남쪽으로부터 더 큰 무리를 끌어들일 수도 있지. 첫 번째 웨이브가 14일에 시작될 거고 7일마다 한 번씩 그 웨이브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당신이 이 더 큰 파도들 중 하나에서 감염자들을 제거할 때 아마 유사한 크기의 파동을 경쪽으로 계속 보내게 될 거야. 우리는 상황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화염방사기 루시퍼를 최전방에 배치했고 나중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 동쪽에서 오는 감염자들의 수가 효과적이므로 아마 그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야. 좋았어. 짤리 굿. 잘 됐네. 처음에는 상황이 매우 중요할 거고 당신이 식민지를 건설하고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보낼 거야. 나는 두 고문인 도메인과 유니티에게 필요한 곳에 조언을 제공하고 우리는 지시아라고 부르는 몇 가지를 특별 명령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어. 명령 센터 빌딩 메뉴의 기어 버튼을 눌러서 이 지시사항에서 액세스하고 새로운 추가 옵션 메뉴에서 어드바이저 및 기타 사항과 대화할 수 있어. 이 메뉴를 지금 설명해 줄까? 뭔 말이야 이게. 어디 봅시다. 지휘본부에서 우측 아래에 있는 이 관제 이게 그 특수 버튼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어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옵션 메뉴가 열리고 이 지시사항은 식민지의 사기를 희생시키면서 당신에게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특별 명령으로 활성화시켜놨지. 예, 대표적인 예로는 다른 식민지에서 온 16명의 노동자들을 최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강제하는 드래프팅 명령도 있고 노동자들을 군대에 강제로 투입하는 소령 등이 있지. 이 명령들을 발동하면 식민지의 사기를 떨어뜨릴 거야. 만약 주말에 사기가 부정적이면 식민지는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반달리즘에 직면할 수도 있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당신을 지도자로서 전복시킬 수도 있지. 야, 해고시킬 수도 있다고? 뭔가 선택사항이 이제 엄청 늘어났네. 야, 그니까. 야, 아니 유저 커스터마이즈 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얘네 개발자는 뭐하냐? 야, 이게 유저 커스터마이즈 앱에서 나올 수 있는. 야, 진짜 대단하다. 은퇴나 기부 같은 명령들이 있는데
은퇴한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다른 식민지에 금이나 자원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하면 사기가 상승하겠지만 식민지가 당신의 관대함에 익숙해질 거기 때문에 그들은 제한된 용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당신이 긍정적인 사기로 한 주를 마감한다면 당신은 파티와 모임에서 금과 음식의 기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당신의 행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사기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건물 안 썼고 사람 안 죽고 그 다음에 또 기믹 여부를 잘 활용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지. 일단 어쨌든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이야. 당신의 행동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사기에 영향을 미칠 거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결정에 중립적인 선택권이 있을 것이야. 사기가 영에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평상시처럼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지시사항을 활성화하면 사기를 희생시켜서 조기 상승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아마 그게 이자가 되어서 그만큼의 사기를 또 회복할 수도 있겠지. 야, 내 조언이 마음에 안 들면 내 조언자들한테 물어봐. 내 동료인 도메인과 유니티는 네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해줄 거야. 당신은 도메인이 가장 잔인하게 효율적인 성공 경로를 지원하는 반면에 유니티는 좀 더 오래 걸리지만 인명 손실이 적을 수 있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어드바이저 메뉴에서 식민지의 현재 사기를 볼 수 있고 임무 목표를 볼 수 있고 때로는 파장 크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을 거야. 와... 왜 그래? 아카이브에는 이러한 모든 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물과 용어가 다 있어. 보관소에는 모든 인물을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해서 중요한 모든 것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할 거야. 우리는 이 연인 임무에서 소개할 새로운 명령어를 여러 개 작성하고 있지. 다른 식민지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바터 제도를 연구하고 있어. 그것은 나중에 임무에서 설명할 테니 이제 네가 시작할 차가 시간이야. 와! 제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내심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 뭐냐면은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재밌긴 하지만 또 보는 맛이 있으려면 그만큼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또 이게 즐기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이트메어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아 아직 업데이트가 다 안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였지. 셀렉트 디피컬티 하드 디피컬티 800% 플러스가 있네요 이미. 자 골라봅시다. 800% 플러스. 자 일단 이 아이고 엉덩이 아파라. 유니티가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요? 일단 단순히 지금까지의 게임 자체가 어렵긴 한데 뭐 지금까지도 어려운데 저한테는 쉬웠냐고요? 어렵긴 한데 뭐 다 그래도 무난하게 깼으니까요. 막 진짜 어려운 맵들은 하루 트라이해서는 안되니까 막 일주일 2주 막 이렇게 트라이 하잖아요. 뉴욕이나 파리같이 그런 맵들에 비하면은 뭐 무난했죠. 그래도 쉬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할만했죠. 자 일단 이게 이런식으로 지금 나와있고 어디보자. 일단 먼저 첫번째가 이게 무슨 의미지? 디렉티비스? 이 디렉티비스가 뭔 말이죠? 여기 사용 가능한 지침의 목록이 있다. 사기가 10에서 10일 경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사용할 때마다 그 사기가 올라가는 건가? 모랄은 현재 2살이고 내 사기가 현재 2. 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해서 내 사기를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그 사기가 현재 2라는 거네. 이고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지침을 클릭하라고 하네요. 일단 마지막 시도가 변경되면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아래 활성화된 모든 지시사항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드래프팅 일꾼이 16명 늘어가는데 사기가 1 감소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컨스크립션 일꾼이 줄어들고 유닛이 늘어나는데 1사기가 감소하는 거고요. 스틸
나무와 돌과 철을 추가로 주는데 사기가 2 감소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타이어먼트 금을 3200을 뺏어가고 일꾼을 16명을 뺏어가는데 사기가 1 올라간다고 합니다. 도네이트 나무 100, 돌 50, 식량 32를 주는데 사기를 1 준다고 하네요. 업투 투 타임스면은 활성화 시키면 2번 뺏어간다는 거죠. 2번 뺏어간다는 얘기 같은데. 그 다음에 셀레브레이션 7000 골드를 마이너스 시키고 사기를 2 추가시켜주고 이거는 3번만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히팅 나무가 시간당 아예 나무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8시간마다 마이너스 되고 텐트와 코테이지 하우스에 이게 뭔 말이지? 마이너스 우드 펄 8시간 펄 텐트 코테이지 하우스 집아 추운 지역이니까 야 추운 지역이니까 이 땔감 불뗀다는 소리 같은데 불을 떼는데 집 하나당 나무 1씩 더 들어간다는 내용이고 대신에 사기가 3 올라간다고. 야, 잘 만들었다 이거. 이게 뭐야? 다음은 활성화된 지침이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하나를 클릭하십시오. 아직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고, 활성화되어 있는 건 없죠, 지금. 고백. 야, 어쨌든 이거를 활성화를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고, 지금 이거 히팅 활성화하면은 나무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나무를 좀 캐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할것 같은데? 자, 어드바이저.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이제, 좀, 팁을 준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What is the current number of infected attacking from the east? 12시간마다 동쪽에서 공격하는 감염자는 0명입니다. 뭐야, 심지어 자이언트도 있어? 조합에 이 숫자가 증가하면 감염자의 도착은 잠시 종료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드바이스. 유니티의 조언을 듣자고? 유니티의 조언이 따로 없는데? 도메인. 도메인? 관제탑을 최대한 빨리 파괴해야 해. 반드시 그게 경제를 회복시키되 오래 기다릴수록 더 많은 감염자들이 점점 밀려올 것이고 동쪽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동쪽을 잡고 남쪽 고개 하나를 치우기 시작할 부대를 남겨두십시오. 동쪽을 공격하기 위해 더 많은 감염자를 발생할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경로를 모두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뭔 말이야? 동쪽을 잡고 남쪽 고개 하나를 치우기 시작할 부대를 남겨두라고. 동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발생하고 두 가지 경로를 모두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철의 공급원이 없지만 시장에서 병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몇 개를 살 수도 있고 레인저들의 대군을 위해 갈 수도 있고 동쪽을 잡기 위해 발리스타와 벽을 세울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아래 있는 관제탑을 빨리 부셔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철이 없다고? 철이 없다고? 자, 어쨌든 도메인이 냉혹한 조언을 해줬고요. 유니티의 조언을 들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간에 서두르라는 얘기잖아. 이제는 당신이 정말 강한 경제 구축을 원한다면 매우 강력한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최소한의 손실을 가지고 관제탑으로 가는 노선을 정리하는 데꽤 시간을 들일 수 있고 남쪽에 불어오는 파도는 결국 멎을 것이니 동쪽으로 가는 계속된 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되면 컨트롤 타워를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남쪽에 두 노선을 모두 비운다면 당신의 경제와 군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안정한 초크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동쪽을 방어를 굳건히 하라는 내용이네요.
사기. 새로운 식민지 사기는 현재이고, 당신의 지도력에 대한 현재의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기를 높이면 7일마다 선물을 포함한 혜택과 더 나은 바트 옵션을 얻을 수 있는데, 부정적 사기는 공공기물 파손, 시위, 심지어 폭등 같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기가 10에 달해 11 이하가 도달하면 당신의 지속력은 끝장난다고 합니다. 사기 10에 반대로 마이너스 11이 되면은 그냥 맵이 게임 오버된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지시와 결정으로 인해서 도덕이 증가하거나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덕성은 다음 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와, 도덕성이 다음 맵으로 이어진대. 오브젝티브 쓰면은 이제 이 맵의 주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기 천천히 올려야겠다. 네가 죽인 모든 감염자는 동쪽에서 다른 감염자를 데려올 거고, 기지를 구축하고 동쪽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부대를 남쪽으로 밀고 나갈 준비가 되면 남쪽 경로에서 감염을 제거하고, 동쪽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지만 그 지역에 감염된 관제탑을 모두 파괴하면은 게임이 끝난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건 뭔 말이지? 사령부가 감염되거나 이 사기치가 마이너스 11이 되면 입문을 실패한다네요. 자, 이게 말이 엄청 많네. 어치브가 뭐지? 성과? 관심 분야에 대해서 요약할 수 있다. The Tempest. 이거는 그냥 설명인 것 같은데? 2019년 3월 31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분별을 감염자로 변하는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템페스트로 알려졌고, 이제 29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렇네요. 그냥 사건 개요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네. 자,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일단 게임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면? 게임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야. 목재가 있어 보이 엄청 뭐가 많아 보이네 바닥에. 불 때라고 이렇게 많이 주네. 모든 파편과 냉동된 시체들 중에 검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Take the sword. Do nothing as it might spawn 2000 giant. 뭐라고요? 뭐라고요? 2000마리의 자이언트를 스폰한다고요? 칼을 가져옵시다.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엔 나무가 많잖아. 돌도 있네요. 야, 뭔가 되게 신기하네. 좀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뭔가 좀 신기해. 남쪽. 자, Mackenzie speaks. Oh, long time no see, brother. 오랫동안 못 봤어요, 형제야. 맥켄지, 내가 생각하기로 너 새로운 런던 지역으로 가서 술집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술집 한다고 했었잖아. 마지막 우리 엔딩에서 술집 하러 간다고 했었죠? 기술 배우러 간다고 했는데, 술집 하려고. 아, 내가 그랬다는 뜻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최근의 것은 여기 땅 밑에 있는 실험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지. 연구소는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었고, 프로스페러스 앱슬론 연기소가 적혀있는 명판이 있었지. 수술되어서 깨어났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너야. 도메인이
도메인이 말을 하네요. 일단 프로스페로스는 템페스트 행사 직원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29년 동안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맥켄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과는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었지.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 우리는 그를 즉시 제거해야만 했. 왜냐면 그는 실패한 실험인 솔로몬 3호고 불타버린 실험실에서 깨어났지.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를 살려두는 걸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렇군요. 사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는 좋은 사람이어서 뉴 콜로니즈에서 호평을 받을 만큼 잘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네 몫이야. 테이크 맥켄지 프리즈나 감옥에 가두고 Let Mackenzie go free to the new colonies. 새로운 콜로니로 가도록 자유를 주라는 내용이고. Shoot Mackenzie in the head. 새로운 지역으로 보내주고. 받읍시다. 네가 유니치를 조련해줘서 고마워. 언니? 어쨌든 네가 날 아직도 믿고 있어서 안심이 되는군.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를 해친다면 나는 분명히 다시 통제력을 회복할 거고,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을 할 거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알고 있어. 언젠가 다시 연락할게. 스미스 씨가 말을 하는데, 이번 식민지가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손에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몇몇 근로장들이 실눈각한 병에 걸렸고, 새로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로자들이 심한 두통을 겪고 있고, 그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뭔 말이야? 그니까 지금 은퇴시켜 달라는 건가? 지금 타임밍 은퇴시켜 달라는 거는 좀 억지 아니니? 야, 근데 루시퍼가 슬슬 벌써부터 버거운데? 내 눈에 벌써부터 루시퍼가 버거운 거 같은데 기분 탓이니? 잠깐만, 여기에 풍차 지으면 길 막아버리는데? 네, 맵에 녹지가 없어요. 제가 봐도 맵에 녹지가 너무 없네요. 아이고, 남쪽으로 솔저로 함부로 내려가면 안 되겠는데? 어? 병력 없는데 남쪽 내려가면 안 되겠는데? 어제 말했던 그 병이 더 악화되었어. 두통을 앓았던 노동자들이 죽었어. 현재 약 109명의 근로자들이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자가 일어나고 있어. 하루 평균 사망자가 2명인 셈이지. 아마 이 아래에 있는 컨트롤 타워 때문이라는 것 같은데? 관제탑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거야. 저 멀리서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당신처럼 타고난 정신조절자의 신호가 불구하고 이 노동자들의 뇌를 손상시킬 수 있지. 원인과 치료법을 조사하고 있고, 아마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를 하게 될 거야. 이 사람들의 시체를 태워야 할것 같아. 이 사람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거든. 더 확립된 식민지에서 징집된 노동자들은 그 절병에 더 저항하는 것 같아. 어쨌든 활성화될 때마다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의 수는 1대 3으로 줄어들 거야. 당신은 사기를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난방 지침을 활성화하고 싶을 것이야. 이 지역에 목재가 많으니 충분한 목재를 건설한다면 수요를 따라잡는 건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야. 어쨌든 지금은 그게 다야. 행운을 빌어. 목재 열심히 캐가지고 불자라는 얘기네요. 불자라는 얘기고, 지금 내 생각에 솔저가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 남쪽으로 지금 내려갔더니 워커가 지금 12시간마다 200마리씩 와요. 200마리씩.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솔저 다 이쪽으로 보내고 그냥 레인저가 여기 다리만 막아야 할 것 같아.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려가서 잡는 만큼 동쪽에서 더 와요. 내려가서 내가 잡을 때마다 점점 늘어납니다. 군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잡아주는구나. 아니 지금 내가 왜 군인을 뺐냐면은 이게 지금 남쪽에 뭐 녹지나 이런 데가 먹는 데가 있는지를 지금 내려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집에 있어도 말라 죽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이제 베놈이 오네? 베놈이 오는데? 에 웨이브 오는 거 기다리면 안 되고 빨리빨리 밀어야 될 것 같아. 아까는 막 그거 했거든. 그 히팅 한다고 처음에 돈 쓸 때도 많은데 다 거기다 썼잖아. 그냥 이거 계속 지금부터 남쪽으로 솔저로 밀기 시작하면서 테슬라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그 사냥꾼의 집 지어가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충타 안 찍고 루시퍼를 그냥 옆에다가 놓으려고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옆에 충타 안 찍고 그냥 루시퍼 두 마리 이렇게 위아래로 놓고. 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파도가 남쪽으로부터 오는 마지막 그 파도라고 하고요. 제일 웨이브가 클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파도로 인해 죽인 감염자들이 동쪽에서 계속 공격을 할 거니까 어쨌든 무장하고 버티라는 것 같네요. 이제 루시퍼 죽기 시작하는구나. 이미 루시퍼가 초비 너무 많아가지고 못 버티는 상황이어가지고 스나가 이 타이밍에 엄청 많거나 해야 될 것 같아. 루시퍼 딱 죽는 그 타이밍부터는 끝일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다시 해봐야겠네 내일. 그니까 이 타이밍에 그 스나가 아래쪽에 있는 것도 좋은데 아래쪽 스나는 마지막에 배치하고 일단 위에 스나부터 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Alt+F4를 눌러도 안 꺼질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난 안 꺼질 줄 알았어. 왜냐면은 프리징 됐을 때 Alt+F4 누르면 안 꺼지거든요. 프리징 때 Alt+F4 누르면 안 꺼지고 컨트롤 Alt 델트로 해가지고 완전 그 시스템 종료 그 작업 종료를 해야만 꺼지는데 게임 중엔 Alt+F4로 꺼지네요. 난 안 꺼질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누르면서 아 왜 이거 아무리 눌러도 안 꺼지냐 이러려고 했는데 그냥 꺼져가지고 나도 당황한 거야 순간. 나도 순간 당황해가지고 응? 꺼지네? 이러면서 좀 놀랬던 겁니다. 나도 저렇게 바로 꺼질 줄 몰랐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지. 예. 아 이번에 첫 시장이 양군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골라야겠지만 다시 하는 김에 칼 그대로 놔줘줄 수 있냐고요? 궁금한데?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번판 칼 그대로 놓으러 갑니다. 아 칼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또 그런 것도 확인해 드려야지. 그 죄송해 하지 마시고 본인이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물어보세요. 제가 가능한 것들을 해드릴게요.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페이크였네. 페이크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자이언트 2000마리 나온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2000마리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와 이게 그 쫄 그건가? 쫄? 님쫄? 야 이걸 이렇게? 난 진짜로 자이언트 2000마리 오는 줄 알아가지고 항상 뽑았는데 그게
그게 그냥 쫄이었어? 아, 좀, 오씨. 제재소 목재 생산량 플러스 2. 진짜 좋은 시장인데, 이 맵에서만큼은 정말 필요없는 시장 아닐까? 이 맵에서만큼은? 이 맵에서 제재소 플러스 2가 뭐가 필요해? 제재소 그냥 하나 지으면 되지. 어? 일꾼 마이너스 2가 더 좋아보였다. 아. 와, 아 진짜로 누가 일꾼 마이너스 1을 뽑냐고. 지금까지 대합일 하신 분들이 일꾼 마이너스 1을 뽑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와, 나 진짜 순간 일꾼 마이너스 2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래, 일꾼 마이너스 2 했으면은 일꾼 적어도 와 많이 세이브했을 텐데. 야, 이건 좀 아깝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당연히 의식의 흐름대로. 아, 일꾼 마이너스 2. 아, 어떻게 보면 이 맵에서 갓 시장이었을 텐데 그게. 아이스크림 맛있게 사먹고 와요. 훈수 없이 자라라고.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제 방은 훈수를 받지 않습니다. 훈수가 아니라 우린 같이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에, 갔다 와요 빨리. 여긴 수원이 아니야? 나무 하나는 캐야겠지. 얘네 왜 갑자기 일로 왔냐? 일로 가라니까. 스픽스. 그냥 어떻게 찍어가지고 가져야겠다. 일단 인컴. 콜록콜록? 괜찮습니다. 제 방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바깥 사람들하고 많은 교류를 안 하시지 않을까? 코로나가 걸렸을 확률이 매우 낮지 않을까? 어, 그냥 단순한 감기일 겁니다. 밖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번잡한 곳에 가고 그래야 코로나가 걸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창문 열어놓고 자서 감기 걸리고 이런 거겠지. 어? 아무튼 아닐 겁니다. 나도 엊그제 감기 걸렸었는데, 감기였는데 코로나에 대한 가능성이 0이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감기야. 사람을 만나야 그게 코로나지. 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코로나야. 그러잖아. 아침에 나도 그 아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문자 오더라고요. 그 나 살고 있는 여기 일산 쪽에도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아, 점점 퍼져가는구나 싶더라고. 목재. 처음에 제재소를 파주 문서에서 나왔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잡고 있는 편 아닌가? 코로나 이 정도면 금방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지. 언제까지 뭐 코로나에 계속 이럴 순 없으니까. 아무튼 빨리 좀 이 시국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1,000명이 넘었다고요 감염자가? 우리나라에? 아, 진짜요? 내가 알고 어젠가 그젠가 시청자분이 얘기해줄 때가 200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벌써 1,000명이라고요? 어, 1,000명? 1,000명? 장난 아닌데? 야, 1,000명?
많이 감염됐단 말이야. 1000명이라니까 조금 걱정되긴 하네. 아직 백신이 개발이 안 됐죠, 지금? 백신 개발이 좀 이게 늦는 이유가 있나? 아, 타국에 비해서 검사가 엄청 빠르다고? 우리나라가 근데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좀 그런 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있지 않나? 전에 어디서 봤던 의학 잡지나 뭐 이런 데서 봤던 것 같은데. 의학 잡지가 아니라 그 하여튼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의료 시스템이 좋은 것도 좋은 거고 인구 밀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그 뭐야 하여튼 아 뭐라고 아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해서 꼭 무조건 그게 잘 잡는 건 아닌데 뭐라고 봤던 것 같은데. 그니까 그게 그 의미인 것 같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즉슨 검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어디 하여튼 멀리까지 가는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금방금방 확인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자, 풍차 지었고 돈 들어오면 풍차를 하나 더 지어놔야겠는데. 아까보다 인컴이 많이 딸리는 것 같은데. 아까 8일차 인컴만 500이었던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거지? 순간 베놈이 침 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환청이 들리네 이제. 아 베놈 침 뱉는 소리도 들리고 환청 들리고 이거 참. 7일차 인컴 500 나오기 힘들려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돌도 캡시다. 너 뭐하냐? 아, 저 친구 뭐 하고 있었던 걸까? 뭘 하고 있었? 아이, 여기가 뭐 마의 지대 같은 데인가? 자, 다들 저 구렁텅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금 유입량 40. 뭔가 심각하네요, 애들. 그 인공지능의 상태가. 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심각합니다. 일종의 시위 같은 건가? 군인을 뽑을 식량은 없고. 17. 빨리 먹어갑시다. 펌핑
돈이 남은 걸로. 빨리 이런 거 지어야겠죠? 벌써 갔다 왔어요? 아, 되게 빨리 갔다 왔네. 검사장님도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아니 뭐 마트에 마트가 엄청 가까이 있나 보네요. 깜짝 놀랐네. 너무 빨리 갔다 와가지고. 여기 두 개 들어가주면 식량은 그래도 좀 낫겠지. 집 맞은편에 편의점이 있다고? 이야, 집 위치 한번 죽여주네. 집 맞은편에 편의점이라니. 풍차 지어야겠죠? 아직도 10% 괜찮고. 솔저 굳이 뽑을 필요 없고. 빨리 남쪽으로 테슬라 뻗치고. 아까 그 되게 중요한 테슬라가 뭐였냐면은 그 아까 이거 봤죠? 여기에서 석재 라인에서 여기 뒤에 철로 바로 이거 테슬라 이어지는 거. 아까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을 할게요. 이 숨겨진 요소,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분명히 좋을 것 같아. 그거를 활용을 잘 해야 할 것 같아. 카라스킹님도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환영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슬슬 나무 집도 올라갈 준비 해야 되겠지? 512. 잘하고 있어. 루시퍼만 뭐 안전하면. 야, 루시퍼가 일반 느린 좀비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네. 루시퍼가 이렇게 나약한 친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약해졌냐? 초비 직전까지. 아, 초비 직전까지 밀까 말까 하다가 그냥 레인저로 밀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굳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레인저로 밀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창고를 저 석재까지는 캐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려고. 여기 테슬라 뻗으면 여기 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테슬라 뻗으려고 지금 저기 빨리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초비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초비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방어라인 잡고 그 다음부터 생각하려고. 그리고 발리스타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슬슬 여기 우측도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우리 루시퍼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버거워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님 어서 와요. 어서 와, 어서 와요. 지금 솔저로 철 먹을 수 있다고? 와. 야, 실수로 촙 잡았나 보다. 솔저가. 아, 이거 발리부터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다르다. 이거 계속 촙이 올 거거든. 아니, 평캔으로 잡기는 힘들어. 계속 동쪽 봐줘야 될 것 같고. 아, 초비. 저 솔저 가는데 초비 있었나 보다. 당연히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당연히 있었겠지. 없는 게 더 이상했겠지.
근데 이게 8시간마다 초빙 계속 오는 거니까. 초빙 계속 오는 거니까 그게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어쨌든 발리를 빨리 지어줘야 되고, 잠깐만 솔저가 좀, 어차피 여기 아래는 라인만 잡으면 되니까. 라인만 잡으면 되니까, 발리 라인까지만 좀 올라갑시다. 여기 비벼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기적만 있으면. 기적의 비비기 같은 거. 어?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로 촌만 좀 잡아주는 걸로. 그리고 아래로 테슬라 뻗어갑시다. 정직한 제가 어디 갔냐고요? 갑자기 정직한 저를 왜 찾으시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그대로 정직한 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계시면 그게 바로 정직합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비비기요? 에이, 비비기가, 에이, 비비기가 어떻게 그 정직합니까? 아이, 잠깐만. 무슨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이게? 비비기가 어떻게 정직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비비기가 어떻게 그게 정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내가 말해놓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이게? 아니 그 사람이 좀 그 살다 보면은 그 다 이렇게 비비고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깨끗하게만 살라고 그래? 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깨끗하게만 살라고 그래? 살다 보면은 좀 비비는 날도 있고 그런 거지. 에? 언제까지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 사람은 비비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 어? 시스템이 이제 훔쳐가지 벌써 그 시간이야? 아, 치사한 놈들. 벌써부터 훔쳐가냐? 알았어요. 뺏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씁시다. 좋아. 이제 발리스타 지어줘야겠죠, 우측에. 고마워. 오케이. 자, 여기가 충타가 이쁘게 지어질 라인이 여기겠다. 이렇게 남쪽에서 온답니다. 충차도 미리 짓고. 벨리스타도 여기 하나 미리 지어주고. 발리 두 개 지어지고 나면은 솔저 이제 빠져도 되지. 루시퍼 식량 되게 빨리 댕겼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정도면은 완전 빨리 뺐지. 그리고 이제 촙도 투 루시퍼니까 충분히 밀 수 있고. 나무로 나무집 올라가고 지금부터. 풍차. 그리고 이 루시퍼를 좀 이렇게 가까이 붙여가지고 잡기 편하게. 그리고 풍차 더 지어야겠다, 돈 들어오면. 아마 인컴은 한 번 더 올라가서 688. 자, 이번에 들어온 걸로 풍차. 여기 테슬라 지어줘야 되는데 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안 급해요. 안 급해. 이번에 오는 애들이 느린 애들이어가지고 안 급해.
천천히 해야 됩니다. 말은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냐?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냐? 빨리빨리 야,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일단 가놓은 거예요. 좀 앞까지 더 나가려고. 자, 나무 좋다 좋아 아주 좋아. 일꾼도 지금 잘 따라오고 있고 우측도 괜찮지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여기 솔저들이 진출을 해야 되니까 발리 우측이 촛을 잡기 위한 발리가 준비되어 있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쪽도 라인 땡겨줘야 되고요. 사실 여기가 벽이 없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난 살짝 드는데 또 나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나무 터지는 건 이해해 줄 겁니다. 나무는 괜찮아요. 인컴. 나무는 괜찮아요. 슬슬 오는데 이제 슬슬 여기도 발리 정도는 지어줘야 될 텐데. 석유 40, 루시퍼 급여. 루시퍼 계속 주잖아. 루시퍼 급여 받읍시다. 루시퍼 돈 준다는데 땡큐지 뭐. 루시퍼 돈 좋죠? 지금 석유 받으면은 이 석유 루시퍼 유지비로 어차피 다 뺏겨요. 어차피 뺏길 돈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 석유 40은요 세뱃돈 같은 거야. 세뱃돈. 어? 다섯 살인 내가 받아온 세뱃돈 같은 거야. 받았지만 내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아요. 어차피 다 부모님이 가져갑니다. 다 가져갈 돈이야. 내 돈이 아니야. 어? 그냥 세뱃돈이야. 세뱃돈. 어차피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라면 아예 받질 말자. 어차피 내 돈이 아니야 저 돈. 솔자 한번 잠깐 뒤로 뺄까? 빼는 게 낫겠지 그래도? 테슬라 여기까지밖에 못 왔으니까. 발리 하나 지어줄 거예요. 여기가 좀 더 느려가지고 천천히 지으면 돼. 그 돈으로 반찬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들은 되게 반찬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봤나 보구나. 나는 세뱃돈 받으면은 반찬이 달라지진 않았어. 반찬이 달라졌다고? 야, 반찬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봤다고? 반찬 같은 거 달라지지 않았는데. 난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딜을 했어. 네가 받을 세뱃돈을 엄마한테 순순히 엄마한테 넘긴다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어? 우리 어머니는 비폭력주의였어. 어서오세요, 애매님. 크궁 각? 크궁은 여기 아래쪽에 가려고. 여기 아래쪽에 넓은 데다가. 거기가 킹능 속이, 잠깐만. 야, 이거 아처는 안 줄게. 빼주자. 어서오세요, 애매님. 반가워요. 자, 당연히 여기는 무난히 막아줄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가. 근데 루시퍼 급여가 꽤 많이 줄었다. 괜찮다 루시퍼 급여도. 야, 잠깐만. 이거 발리 하나는 썼겠는데? 하나는 썼고 둘은 안 썼고. 너가 받은 용돈을 너를 위해 쓰게 될 거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솔직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솔직하셨어. 어?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네가 받는 세뱃돈은 아빠가 쓴 거를 돌려받는 거랬어. 아빠가 그 세뱃돈을 주는 만큼 다시 네가 회수를 해와야 되니까 네가 평소에 착하게 살면은 아빠가 30만 원 쓰고 네가 30만 원 받아올 거고 네가 못나게 굴었으면은 아빠가 30만 원 쓰고 네가 20만 원 받아올 거고 그러면 그날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돼지갈비는 못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돼지갈비를 먹으려면 내가 세뱃돈을 더 열심히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알수 없는 의욕에 차올라가지고 할머니가 원래 옛날에 할머니들이 세뱃돈 1,000원씩 주고 막 그러잖아. 할머니한테 세뱃돈 1,000원씩 받고 그러면 할머니한테 할머니 세뱃돈이 너무 짠거 같습니다. 세뱃돈이 너무 짠거 같습니다, 할머니. 예, 2,000원만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한테 세뱃돈 딜했던 기억나는데 나. 할머니, 세뱃돈을 조금만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세뱃돈 할머니들이 1,000원씩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할머니한테 세뱃돈 한 1,000원씩 받고 그랬는데. 그럼 아휴, 어르신들한테 그 내가 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단지 나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많이 받으려고 했지. 나쁜 놈. 그렇게 살면 안 됐다, 이놈아. 응? 할머니가 그게 어떻게 돈 번, 번 돈인데. 5천 원만 원이라고요? 저랑 나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요? 아니, 아닌데.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그, 할머니나 이런 그 어르신 분들이 세뱃돈을 1,000원씩도 주고 그랬어요. 그때 1,000원이 지금 만원 가치가 아니야. 비슷해요. 그때도 1,000원이면은 뭐 많은 걸 사먹을 수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아니야. 그땐 1,000원이면 아이스크림 그렇게 못 사먹었어. 요즘에는 아이스크림이 원가율이 그렇게 공개가 많이 되고 공장에서 이제 좀 가격대를 낮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지. 원래 그때 아이스크림이면은 아이 100원 200원 아니야. 그때도 아이스크림은 그 오히려 더 비쌌어요. 지금보다 더 비쌌어. 지금이나 요즘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네 뭐네 막 이러면서 막 아이스크림 싸진 거지. 아이스크림 그렇게 안 비쌌어. 저 33살이에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여기 창고자리라고? 여기 창고 안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슬슬 여기가 지금 레인저로 못 미는 것 같은데. 아이, 당연히 저도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먹었습니다. 초키초키하고, 하여튼 그런 거 많이 사먹었어요, 저도. 사먹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폴로 이런 거 많이 사먹었어요, 저도. 사먹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니까 하여튼 그 신호등 사탕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이를 속인다니. 저는 언제나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나이를 속인 적이 없어요. 나이를 내가 왜 속여? 속일 이유가 없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말문이 막혀가지고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내가. 신호등 사탕 진짜 혜자 사탕이었는데 그런 사탕도 없었어. 사탕 하나 사면은 그 뭐야 얼마나 어메이징 합니까? 먹을 수 있는 맛이 다 있고. 어떤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돈은 다 부모님이 들은 돈에서 조금씩 떼어주시는 거라고. 아,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할머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1,000원씩밖에 줄수 없었던 이유가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아버지의 그 친가댁은요, 13남매예요. 13남매여가지고요, 그 세뱃돈을 받으러 가면요, 할머니 댁에 밖에 집 밖에 애들이 그서 있습니다. 한 애들이 한 50명이 와요. 50명이 와서 순서대로 이제 절을 하기 시작해요. 에 13남매 막 이래가지고 일단 그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많이 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그걸 해도 아 지금은 우리 그 친가 쪽이 안 모여요.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고, 예, 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중심이 되시던 큰아버지께서 좀그 시골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가족들의 중심점이 없어가지고 모이지가 않아요. 자, 이제는 석조공방을 좀 올라가자. 유지비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저쪽 군인 빼야지 않겠냐고? 뺄까 이제? 빼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슬슬 이쯤에서 방어라인 준비합시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옛날 시절에는 어? 야, 여자가 어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밥 먹을 자리가 어딨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 완전 가부장적인 그런 거 분위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말하기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먹을 시간도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여자는 테이블에 못 앉고 남자는 못 앉고가 아니라 밥 먹을 때가 되면은 13남매잖아. 그럼 애들의 아내 뭐에 이것까지 하면은 그니까 뭐막그 애초에 밥 먹을 그 남녀 평등 그막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그냥 밥 먹을 자리가 없는 거야.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많아서 그냥 밥 먹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엄청 우리 시골도 옛날 그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일단 손빈 사람들은 빨리 밥을 먹어라. 손빈 사람은 일단 빨리 밥을 먹어라.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 손빈 사람 먼저 빨리 먹어라. 로테이션 돌아가지고. 하여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로는 오히려 큰 형님, 그니까 첫째 큰 아빠네 그큰 엄마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넷째여가지고 이제 그큰 엄마나 이런 분들은 정말 밥하느라 식사 한 번을 못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넷째고 이래가지고 일단 빨리 밥 먹으라고. 그래서 밥잘 드셨대요. 밥잘 먹고 딱히 뭐 그렇게 불편한 거 없이 그냥 잘 드셨다고 하더라고. 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뒷발리로 되나? 혹시 모르니까 뒷발리 하나 지어줘볼까? 좁아가지고 될것 같은데. 이게 좁은 길목에서 이렇게 발리가 싸우면은 워낙 세가지고. 그리고 좀 발리 아끼지 말자. 발리 아끼다가 터진 것 같아 아까. 아낄 게 따로 있지. 우리 어머니는 근데 시골 가는 거 딱히 눈치 보이지는 않았대요. 눈치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번은 물어봤지. 아니, 엄마는 시골 가기 싫지 않아? 그 시골 가면은 막 너무 많잖아.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가기 싫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 말은 야, 그 사람이 어차피 많아가지고
좀 설렁설렁 설렁설렁 이래도 티가 안 난대. 어? 요령껏 일을 해야지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사람은 요령껏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어? 요령껏 일하면 할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정말 센스 있는 분이셔. 되게 우리 어머니가 되게 말씀하신 거 되게 웃기는 경우가 14페이지 어려워요. 지금 오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냥 기본으로 계속 오는 양이에요. 지금부터 기본으로 계속 오는 양. 14페이지부터 조금 빡시네요, 많이. 빨리 철을 캐러 가야 되는데. 아까 26일쯤에 시민들 죽는 거 이제 끝나지 않았나? 왜 벌써 104명이나 죽었냐? 아까는 74명 죽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일꾼이 너무 많이 죽는데. 아까하고 죽는 수가 다른데? 뭐가 이게 기믹 발동하는 데에도 또 그 뭐가 있나 본데? 확률이라고. 아 아까가 운이 좋은 거였나 보네. 어? 아니네. 26일 끝나면은 딱 되네요. 26일이 그 기점인가봐. 일꾼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면은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가 나 요즘에 이렇게 해서 방송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 또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원래 어머니한테 그냥 취미로라도 이렇게 재미로 그냥 방송을 해보고 싶다고 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방송해. 그랬더니 엄마가 아야 진짜? 야, 니 방송 몇 명이나 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나름 그래도 어머니한테 뿌듯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 나 그래도 방송하면은 많이 보러 와주신다? 그래서 몇 명인데? 그래서 많이 볼 때는 한 50명 정도도 보러 와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픽픽 이러더니 에라이 씨 50명이면은 씨 쥐뿔도 안 보네. 한 1000명이나 보는 줄 알았네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론 얘기도 안 해. 어? 야, 뭐 아니 엄마 1000명이면은 엄마 한 달에 1000명이 볼 정도면은 한 달에 방송으로 진짜 한 100만 원 이상씩 그 벌면서 이게 전업으로 할 수 있을걸?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또 웃으시면서 야 미쳤다고 네 방송을 1000명이 보냐 하는 거야.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우리 어머니께선 미쳤다고 네 방송을 1000명이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는 애초에 그니까 그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내가. 아니 내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봐주러 와줄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는 야 방송이라는 게 응? 좀 뭔가 컨텐츠성도 있고 이래야 그게 보는 맛이 있는 거지 네 방송 뭐 하는데? 이러면서 막 팩트를 때리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뭔 방송을 하는데? 이러길래 아니 이제 그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얘기했더니 야, 누가 게임을 1000명씩이나 보냐? 막 이러는 거야, 어머니. 그래가지고, 아니, 보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게임 방송을 1000명씩이나 막 보고 있고 그러면 어머니가 장을 지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게임 방송하면은 만 명씩 보는 분도 계시다. 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봐요. 콧방구만 끼고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게임이라고만 쳐봐도 아마 조회수 막 수십만인 거 있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어머니가 믿지도 않아. 어머니는 별로 애초에 관심이 없어 그런 거에. 바빠 죽겠는데 말고 전화 말 걸지 말. 바빠 죽겠는데. 바쁘지. 바쁘지, 그치. Now, I'm not pointing any fingers, but I heard somebody around here.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도 하셨다. 제 방송 그래도 되게 많이 본다고 50명 이렇게씩 봐준다고 야 그래도 고마우신 분들 되게 많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보는 사람 많으면은 매장에서 일할 알바 없으니까 알바몬 가가지고 알바할 사람 있는지 얘기라도 하라고. 우리 어머니가 방송을 뭘로 생각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아니 도대체 방송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전주에 혹시 알바할 애들 있는지 물어보래. 혹시 전주에 살고 그 알바할 친구들 있으면은 물어보라고. 알바할 친구 있으면 알바하러 오라고. 알바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아니 그게 잠깐만요. 나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다 왔는데? 다 왔다. 부셔. 부시고 튀어. 빠스런! 빠스런! 빠스런이 답이다. 게임으로 1억 벌어다 주면 그런 얘기 안 하실 거라고요? 아이 당연히 게임으로 1억씩 벌어가면은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근데 게임으로 1억을 못 벌잖아. 게임으로 누가 1억을 벌어요? 1억까지 못 벌지. 많이 버시는 이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준비하고 있어. 아유 게임으로 1억 벌 수 있으면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딴 거 하지 말고 이거에 완전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 야, 벽. 잠깐만, 벽. 벽! 날! 야, 대하빌 대회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좀, 대하빌이라는 게임이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겠죠? 그러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하빌 대회 같은 게 있으면. 근데 아마 대하빌 대회 하면 대회 같은 거 있으면요. 대하빌 대회 같은 게 있으면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마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적을 뿐이지 실제로 대하빌 자체를 되게 잘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중계진, 아 중계진 좋죠. 좋지. 중계진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면 좋겠죠. 웃음벨 포인트 잡고 대회 나가냐고요? 무슨 웃음벨. 아 너무한 거 아니야? 나를 무슨 개그 캐릭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레인전 여기 왜 왔냐? 아니야 개그 포인트를 잡고 간다며. 자 여기를 아예 틀어 막아버리자고. 틀어 막아버리고 좀 이따가 여기에다가 크공을 들어가자고. 오케이?
그리고 철도 좀 사고 시장 좀더 짓자고. 시장이래. 창고 짓자고, 창고. 그리고 돌멩이 좀더 캐고요. 돌멩이 캐는 양좀 늘려서 돌멩이 미리미리 수급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헛소리를 잠깐 하긴 했지만 그 보러 와주시는 한분한 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요즘에 재밌게 방송하고 있어요. 아유, 천이 뭐야? 천이 아니라 제 생각엔 그 천이 아니라 그 뭐야? 이 방송하면서 한 100만 벌어도 방송해야죠. 가능성이 있는 거지. 100만 원씩 벌기 시작하면 100만 원인데. 방송으로 100만 원 벌기 힘들잖아. 이제부터 수납 뽑아야 될것 같은데? 루시퍼 한 마리 가는데? 일꾼 때문에 그래, 일꾼 때문에. 일꾼 때문에. 일꾼이 없어. 일꾼이 없고, 식량이, 아, 이 타이밍이 항상 힘들더라고. 이 타이밍에 한번 와. 이게 크궁이 올라가기 전에 이 타이밍에 한번 그 침체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 내가 실수했다. 충타를 안 갔네. 30 며칠인데. 충타를 안 갔네, 충타를. 충타를 안 갔네, 충타를. 충타 갔으면 좀 얘기가 달랐을 텐데. 식량도 아까보다 더 많이 캤는데. 식량도 아까보다 더 많이 캤어. 충타를 안 갔어, 충타를. 충타만 갔어도 좀더 나았을 텐데, 살림살이가. 일단 수나 지금부터 뽑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라도 뽑을게요. 인컴은 아까보다 훨씬 당겨놨고. 수나가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점점 일은 해줄 겁니다. 해줄 거야, 일을. 이게 지금 이때 초비가 한번딱 오는 타이밍 있잖아. 이 타이밍에 지금 초비 잘안 죽어서 그래, 이 타이밍에. 스나만 좀 들어오면 될것 같아, 이건. 스나만 조금 좀 들어오면 되고, 빨리 캘수 있는 걸좀더 캡시다. 크궁만 올라갈 수 있으면. 크궁. 크궁만 올라갈 수 있으면. 아, 크궁 올라가려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흐짜. 자, 초분이 이제 스나가 슬슬 잡아주기 시작하니까 버틸 거고. 에, 루시퍼가 그 상향 먹어가지고 틱당 피가 40이 차기 때문에 이 루시퍼에 대한 그런 부분은 믿어줘도 됩니다. 아, 그니까 동쪽 위험한데. 크궁이 많이 늦었나? 크궁이, 아, 왜 이렇게 식량이. 뭐 때문에 그러지? 일손. 아, 그니까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예. 크궁이 이맘때쯤 나와요, 이맘때쯤. 거의 이 시즌쯤. 딱이 시즌쯤. 이제 크궁 돈만 들어오면 지어지는 거야, 딱 지금. 그러니까 시즌은 지금이 맞아. 루 가고 식량 땡기고. 일손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 일손이. 그나마 조금 넓은 데가 여기고. 조금 넓은 데서 싸우자고, 치자고. 잠깐만요. 내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이것들. 여기 혹시,
이거는 식량 뺏어가니까 안 되고, 일꾼 뺏어가니까 안 되고. 아, 이거를 내가 지금 중간중간에 좀 썼어야 됐나? 드래프팅? 드래프팅? 일꾼 16명 받고, 사기 1 떨어지는 거? 아, 16 일꾼으로 사실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나도 생각 안 하긴 하는데. 슬슬 근데 여기 이제 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밀기 시작하지 않아? 좀 미는데? 지금 롤드컵 하는데 3만 명 본다고요? 아유, 롤드컵은 그렇게 볼수 있지. 롤드컵인데요. 그럴 수 있지. 이번 웨이브 막으면 초비 쌓여서 힘들다고. 그러긴 하겠다. 스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음 판에 다시 또 드라이 해봐야지 뭐. 일단 할수 있는 최선은 다 해봅시다. 매 판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히 해봐야지. 스나 형님들, 스나 형님들 촌만 좀 이쁘게 잡아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게 스나가 좀 들어가면. 아니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나 아까보다 안정적이긴 한데, 아직 이 타이밍에 이게 몰려오는 이게 문제여서 그렇지. 이번에 돈 들어오면 이제 크공 올라가요. 솔저라인. 아니 빼는 거 맞다. 야, 어이, 네 말이 맞다. 빼자. 하고 다시 한번 더 빼서 여기서 돌벽 지어놓고.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일꾼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발리도 못 짓는데? 해보자고, 할수 있는 데까진. 돌벽 하고 있고. 스나 형님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아래가 문제인데. 크공 지어졌고 바로 이제 올라갈 거 올라가고. 야, 베놈만 먼저 잡아봐. 베놈 다 잡았지.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튀어! 튀어! 야, 임마, 원래 솔저가, 발리스타는 부시고 도망가는 걸 했어. 아이, 이 정도는 해야지. 야, 이 정도는 해도 돼, 솔저가. 솔저가 더 중요하지. 발리가 중요해? 좀 스나가 들어오면서부터 좀 여기도 이제 버티기 시작하는데? 어? 좀 버텨. 좀 버틴다고 여기도. 스나가 들어가면서. 어?
예, 강 건너 타워도 이제 준비할게요. 잘하고 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솔저가 잘 막았다. 이제 막에 올 준비하라고 하는 거고. 야, 내 철은 안 된다. 루시퍼가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래야겠다. 그리고 인컴 좀 더 땡기고. 예, 나머지 올라갈게요. 돈 없고. 네, 루시퍼가 아까보다 잘 버틴다. 스나가 좀 들어가서 그런지. 30마리긴 한데. 30마리긴 한데 그 30마리도 적은 수는 아니다. 석조 타워. 그래요, 돈 들어온 갑시다. 어? 서서히 좀 뭐가 밀리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좀 막는 것 같은데? 스나만 지금부터 잘 나와주면 막는 거 아니야? 이 게임은 어쩔 수 없이 렉과 함께하는 게임이라 최적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셔도 그 부분은 좀 감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금광 라인까지 밀고 나갑시다. 일단 이 위쪽에 루시퍼를 지켜줄 수 있는 라인에 그 타워링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루시퍼는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이 라인의 타워링이 우선이고. 여기가 지금 조금 위험하긴 한데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어. 그리고 지금부터 8배럭으로 올라갑시다. 이제부터 스나 뽑아야지. 나무벽 돌벽으로 안 바꾸냐고요? 바꾸고 싶은데 앞에 좀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업그레이드가 잘 안 눌려가지고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안 바꾸고 싶어서 안 바꾸는 건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돌집 올라가고. 이제 좀 루시퍼가 잘 버티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예. 따로 안 가고 싶어가지고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먹자. 먹어. 먹고 돌 좀 한 번 더 올라가고 철 좀 사고 돌 좀 사고. 여관, 아 여관 간다고 해놓고 여관 안 가고 있었네. 괜찮아요. 지금부터 스나가 빵빵하게 나올 거니까. 이 스나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진짜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겁니다. 아까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지금 인컴도 3000대까지 끌어올렸고 일손이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이번에 나무집 마저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추가 돌집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이제 에너지가 없죠? 에너지는 여기서 풍차 지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 있던 똥땡이 어디 갔냐? 얘네들이 이 라인까지만 가서 좀 여기다가 방어 쫙 올려가지고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험하다. 웨이브가 금방 올 것만 같다. 채광은 더 안 들리냐고요? 채광이라면 어디 쪽 채광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디 쪽 채광? 발체요? 발체가 석유가 필요해요. 석유가 필요한데
석유가 필요한데 석유를 캐는 곳이 일단 맵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석유를 내가 사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 사가지고 지금 발췌를 가가지고 하기에는 드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 가정까지 가는 테크닉을 올라가고 뭐하고 할 시간에 그냥 차라리 철을 내가 사는 게 나아요. 석유가 이게 5당 760막 이러는데 발췌까지 올라가고 뭐하고 하고 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면 좋게 하겠죠. 올라가면 좋게 할 건데 하여튼 이제 와가지고 지금 타이밍을 내가 재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3일이면 빠듯하지 않겠냐고요? 빠듯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빠듯할 것 같아. 하지만 인컴은 이제 4000대까지 거의 올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스나만 들어가 놓고 여기요? 여기도 빡빡하죠? 여기도 이제 그거랑 올라가야지. 충타랑 좀 지어주고 해야지. 아직 저긴 뛰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문제는 지금 내가 봤을 땐 여기가 빨리 테슬라가 이어져가지고 여기서 방어라인 엄청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웨이브가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양이 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내 생각에. 그냥 그럴 것 같다고. 자, 그리고 스나 넣고 이제 스나 아래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여관 올라가야 되니까 여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관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좀 뽑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 뭔가를 뽑을 만한 여력이 생길까 싶네. 지금 급한 게 여긴데 빨리 여기부터 지어야 되는데 다른 거 모르겠고 저기가 제일 급한데. 킹이탄도 나와야 킹이탄이지. 여기다가 함정이라도 예쁘게 깔아보자. 함정 그하게 깔아봅시다. 지금 제일 급한 건 어디다? 여기시다. 도메인이 말하네요. 자, 이 마지막 웨이브가 올 거고 어쨌든 최종 물결이 도착하고 나면 지시사항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이 중에 하나. 사기치는 더 올려주진 못하겠네. 테슬라라도 좀 더 빨리 앞에까지 지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지? 자, 안 될 것 같으면은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결정을 해야 돼 지금. 이거 안 돼. 제가 선택한 최고의 판단은 이겁니다. 내가 선택한 최고의 판단은 이거야. 어? 아니 여기 웨이브가 적지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왜 남쪽 물결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거 막은 다음에 온다. 온다. 동쪽 렉 걸리지 않겠냐고요? 렉은 이미 걸리고 있는걸? 이제 근데 스나가 좀 있으니까 확실히 스나가 있으니까 좀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하다. 얼마나 온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냐?
일단 이곳에 하려고 했던 여기가 위험하겠지라는 생각을 나도 한 거긴 한데 저 앞에 좀비를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어? 어? 형님, 형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에이, 야 이타나 가자. 여긴 너에게 맡긴다. 오는 양 봅시다. 거의 특종이 대부분이네. 특종 세상이야, 특종 세상.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좀 솔저로 끊어먹으려고. 타워 안에 들어간 솔저로. 꽤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막고 나면은 동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지. 어때? 동쪽 꼬라지가 어떻게 올지. 이거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거? 어? 야, 이거 여기 택도 없겠는데? 그치. 택도 없겠는데? 배놈 시사하게 여기 때리는 거 봐라. 여기 스나 가야겠는데? 여기가 스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여기 못 막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스나를 더 뺄 수는 없고. 그나마 여기도 지금 동쪽도 밀릴 것 같다고요? 어느 정도 양인지는 알겠네. 예, 막을 수는 있어. 막을 수는 있고, 막고 나면 동쪽만 진짜 스나 계속 뽑아가지고 보강만 더 해주면 이거 됩니다. 이건 되는 그림이야.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그림이야. 야, 저 배놈 이거 한 마리 이걸 잡아봐 좀. 잡아봐. 좀 잡아봐 저 배놈 이거 좀. 어? 저 건방진 놈 봐라 저거. 야, 얘 좀 잡아봐. 그래, 얘가 지금 자꾸 때리니까 걔만 잡으면 석조 타워 올릴 수 있으니까. 여기 거의 다 막았고 남쪽 웨이브 거의 다 끝났고. 자, 이제 옵니다. 와요. 이 석조 타워에 있는 순하들이 최대한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 문제는 식량이 없는데. 식량 어디서 캐냐고 이제. 이제부터 여기 식량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여기 그 아까 어부의 집. 일손 많으니까 집 부시자고요? 집을 부셔가지고 여기 큰 그림을 보자고? 동쪽만 안 밀리면 될 것 같은데. 집을 부시자고? 에, 여기 충분히 막지? 에, 여기 스나타워랑 있어가지고 막을 거야. 초반테는 스나타워만 한 게 없어? 스나 생산하고 있어요. 스나 생산하고 있고 지금 막는다 동쪽도. 동쪽 막는다 이 정도면. 막어 이건. 아, 야, 다 석조 타워다 이제. 된다. 이거 된다. 루시퍼 피가 차? 218. 얘가 피가 차기 시작하면 할만하다는 거예요. 얘가 피가 계속 달기 시작하면은 이건 조금씩 밀린다는 거고. 자, 석조 타워 올라갔고. 오케이. 석조 타워 올라가니까 아, 나 멍청하게 또 돌집 올라갔다.
버릇처럼. 여기 끝에 있는 집들은 부십시다. 하고 쓰나 뽑읍시다. 최종 목표가 뭐냐고요? 저 맨 아래 있는 그 저 타워를 부시는 거예요. 저 맨 아래 있는 타워를 부시는 거예요. 이 루시퍼를 조금만 뒤로 뺄까? 얘도 그렇고. 그니까 이 루시퍼를 위쪽으로 올리자. 아래쪽은, 그니까 아래쪽은 이제 스나 타워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 루시퍼를 뭉쳐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발리를 사지포로 가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지? 맞지? 발리를 부시고 거기에 스나타워를 가자고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부터는 마개가 없어요. 이제 내가 저기를 밀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저기를 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버틸 수만 있으면은 버티면서 이제 내가 저기 테슬라 연결해가지고 자이언트 땡겨가지고 여기를 빨리 부셔버려야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나 싶은데. 여기도 이제 웨이브 끝났잖아. 여기도 웨이브가 끝났어. 그니까 이 병력들하고 쟤들하고 합류해가지고 자이언트를 잡는 순간이 이제 그때부터 시간 싸움입니다. 내가 저 타워를 먼저 부시던지 아니면 내가 먼저 터지던지 제가 먼저 죽던지 둘 중 하나인데. 아, 솔저 한 마리, 솔저 두 마리 여기다 놓고 얘들을 다 일단 이쪽으로 보내줘. 어머니 전화 오네. 자, 위에 봅시다. 밀린지. 이 정도면 버틸만하지. 스나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추가 스나가 들어가주면 이건 되는거지. 타토스라도 한 마리 안나오나? 루시퍼 두 마리? 된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루시퍼가 지금 세 마리 충원이잖아. 어? 킹시퍼 3마리 충원해주면 일렬로 여기 이쁘게 세워주면 되지. 킹시퍼님 일렬로 정렬하러 가시겠습니다. 일동 정렬. 근데 저기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는 길이 있어? 발리 부시면 일로 가지나? 가지네. 그랬더니 루시퍼가 피가 점점 달기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 조금 앞으로 나갔다고 지금 피다는 것 같은데. 아니다. 뒤로 가자. 아 이게 스나가 조금 뒤쪽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이렇게만 되면 돼. 이렇게 밀착. 야, 밀착해 아래로. 밀착.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좀만 밀착. 됐지? 여기서부터 이젠 프리 시즌이야. 그리고 타이탄하고 스나이퍼 지금 왼쪽으로 옮겨놨으니까. 이제 석유를 사가지고 뭐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여기 뭐 속도 타워라도 하나 지어지면 좋겠는데. 그니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되잖아 이제. 되잖아. 남서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다 이동해가지고 얘네들 다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얘네랑 같이 저 타이탄 잡으러 간대. 저 잡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자이언트 하고 저 건물 이렇게 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다른 것도 나와줄 거고. 내가 지금 이거 식량 일을 하려고 캐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식량을 더 캘 때가 야 눈에 보이는 데가 있나요? 식량을 더 캘 때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웨이브는 끝났고. 아 진짜 근데 그니까 나도 자이언트 잡는 순간이 이 루시퍼들이 미친듯이 죽어나갈 것 같은데. 루시퍼가 죽고 나면 그때부터가 이제 멸망전이지 뭐. 그때부터 멸망전이지. 타이탄은 왔고. 아 저거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왔고요. 자이언트 감당되냐고요? 감당되지 않을까? 감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빛바다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환영해요. 바다님하고 뭐야 내일 저녁 새벽에 그 새벽에 이제 대바대 합방 하기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바다님이 일정이 되신다고 한 건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겠네. 엑스부터 어렵다고요? 하실만 하지 않아요? 그래도? 엑스버전? 막 진짜 피똥싸는 난이도는 아니던데. 자 가자. 어쨌든 바다님도 어서오세요. 뻔뻔한 표정 보라뇨. 자 바로 시작합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이제 뒤가 없어요. 야 잠깐만 타이탄! 이름 놓고 타이탄 갑자기 어악 하고 죽어있는거 아니겠지? 아 이거 타이탄 피가 너무 없는데? 빨리! 지금부터 빨리 밀어야 돼요 이제. 왜냐면 동쪽에서 자이언트가 밀려오기 시작할 거라. 자 이제 동쪽 자이언트 밀려와요. 이거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스나가 너무 적다고? 아니야 그 이거 솔저 던져줘도 돼. 솔저 던져줘도 되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시간싸움이에요. 시간싸움. 이거 솔저 던져줘도 돼. 어차피 주 목적은 저 컨트롤 타워를 부시는 거지 내가 다른 걸 다 부시는 게 아니야. 자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괜찮아. 형님 거기다 잡았어. 여기 이 컨트롤 타워만 보시면 돼요. 이 자이언트 피해서 남쪽에서 보시면 돼요. 남쪽에서 저 컨트롤 타워 4개만 보시면 내가 이기는 거야 지금. 자이언트 뛰어오냐? 오냐? 이거 이 4개만 부시면 내가 이기는 거야. 이 4개를 부시냐 자이언트가 내 뚝배기를 먼저 부시냐 둘 중에 하나의 차이입니다. 쓰나 사거리가 있지. 하나 아 위에 있는 자이언트가 내려오면 안 되는데. 아니야 될 것 같아. 이거 될 것 같아. 야 잠깐만 이거 저희 자이언트 살짝 내려오는데? 어? 아 눈치게임. 아 솔저 두 마리를 던져주긴 던져줄건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봅시다. 야 안돼 지금 저기 지금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난 봤어 방금.
나 방금 봤어 그. 자, 한 마리를 위로 보내면서 한 마리는 왼쪽 아래로 보내면서 그 사이에 이걸 때리는 거야. 자, 먼저 위로 보내고요. 그리고 얘가 뒤로 가가지고 뒤에서 얘는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듯이 가서 오케이 오케이 이동 이동. 아 좋아 좋아 좋아. 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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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관제타워 4개 다 부셔졌겠죠? 야, 이 솔저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솔저를 지금 쓴 거예요. 예?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제 관제탑이 파괴가 되면서 감염자들이 고통으로 울부짖고 바닥에 쓰러졌고, 전 지역은 이제 우리가 괜찮은 상태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공급 라인을 보강해야 되지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고, 여기서부터 더 어려워진다고? 하여튼 더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이 감염자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긍정적인 첫 걸음을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션 클리어가 될 거고, 미션 서머리가 진행이 되겠네요. 미션 서머리가 진행이 될 거고,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이번에 사기치를 2로 지금 클리어를 했어요. 사기치가 10까지 있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다가, 마이너스 10은 바로 게임 오버가 되는데, 일단은 사기치가 지금 2인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제 다음 식민지로 넘어가서도 아마 사기치 2로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클리어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일단 14페이지 맞지? 14페이지는 클리어가 됐어요. 야, 초창 감염자 16만 마리야. 이거 지금 잡긴 진짜 많이 잡았어. 16만 마리면 어지간한, 정말로 어지간한 유즈맵에서 왕팡 잡아야 16만 마리 잡지.